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. 아멘. 욥은 확실히 사람이구나. 그가 하나님이시구나. 욥 사람과 그 하나님이 다른 것이 있네요. 나의 가는 길을 욥은 모르나 그는 아시니. 아,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아시냐 모르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구나.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죠.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지만 천국에 올라와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도 동시에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보고 계시거든요. 욥이 뭘 잘못했나요? 잘못 없어요. 의로운 사람이야. 당대 최고의 의로운 사람. 그런데 그 고난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. 그 고난 속에서 욥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오늘 저 말씀입니다.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. 제가 저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직 정금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가. 정말 정금이 되기에는 아직도 뭔가 또 좀 시간이 필요한 건가. 영화를 볼 때 감독과 관객이 다른 게 뭐냐면 관객은 영화의 내용을 모르니까 스릴이 있게 봐요. 위험하면 놀래요, 막 그래요. 그런데 감독은 놀래지 않아요. 감독이 놀려면 그 양반 약작 써야 돼요.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놀래면 말이 안 되잖아요. 감독은 내용을 다 아르니까. 그러나 관객은 모르니까 막 어떻게 해 그래요. 그게 감독과 관객의 차이인 것처럼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. 우리는 감독은 아니고 관객이지만 놀래지 말자.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감독이 놀래요. 왜 안 놀래세요? 저 장면을 보고 다 잘 될 겁니다. 감독은 알고 안 놀래고 우리는 믿고 안 놀래는 거예요. 하나님은 아시고 안 놀래고 우리는 믿고 안 놀래고.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평탄하게 간 인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과정에 요셉이 뭘 잘못했나요? 그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 외에 그것이 시기가 돼서 팔려가고 그게 또 요셉이 유혹을 또 이겼습니다. 그걸 또 감옥을 가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총리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태동을 요셉이 시키더라고요.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? 아무 잘못 없어요. 빌라도가 저는 무죄하다고 세 번을 선고를 했음에도 감옥을 간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게 되죠.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을 완성케 합니다. 아하,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과정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구나. 우리가 가는 길 욥처럼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솜씨에 맡기고 지금까지도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욥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 모든 것 아신다는 것이고 모든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 정금 같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수고한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의 건강과 능력과 모든 것도 아름답게 지켜주옵시고 수고했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아름답고 큰 역사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